안녕하세요. 독립언론 홍주인 뉴스의 바람. 네,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컨대 상식에 벗어난 일, 논리에 닿지 않는 일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람을 안고 홍주인 뉴스 TV 그러니께 시작하겠습니다. 홍주인 뉴스 TV 그러니께 전용식. 예, 저희는 지난 시간 장성순이 사실은 밀정이었다. 장성순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독립유공자로 둔감시켰다. 라는 내용을 두 편에 나누어 보도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꼭지는 김준배 이사장의 어머니 장일선 여사가 과연 독립운동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김준배 이사장이 썬데이 저널과의 인터뷰 기사 예 거기에서 밝힌 어머니 장일순 여사의 공적은 김 회장의 외조부는 독립열사인데 김 회장의 어머니 또한 독립운동의 일원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상하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문서 연락을 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박순천 여사가 함께한 대한부인회 서울부회장을 역임했고 한국전쟁 피난 시절엔 공산당 타도 부산 영도구 연맹 위원장, 17연대 군가족 수용소장 등을 역임한 여성으로서 적극적으로 애국반열에서 활동했다. 외조부 장성순옹은 애국장이 수여되어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렸지만 이제 김 회장에게는 어머니를 독립유공자로 헌정해야 하는 한이 남아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2018년 이래 장일선 여사에 대하여 관리번호 9629로 기록해 객관적인 독립운동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몫은 바로 김준배 회장이 해야 하는 일이다. 코로나 때문에 고국 방문이 어렵지만 풀리면 바로 나가 국립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어머님의 자료를 찾아낼 것입니다. 라고 김 회장은 비장한 결의를 다지며 말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터뷰 기사에서 김준배 이사장이 주장하는 어머니 장일순의 활동은 독립운동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대한부인회는 1949년 2월 24일 설립되어 1961년 5월 22일 해체된 반관 반민 통합 우익 여성 단체입니다. 나머지 활동도 1950년 6.25 전쟁 즈음 혹은 그 이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남았죠. 상하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문서 연락을 했다.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단하게 소원 신청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관리번호 9629번 9629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서류 심사를 통과했는지 운동 자료를 추가 자료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주인 뉴스 그러니께 전용식 장일선 씨의 일대기를 정리해봤습니다. 1910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일선 씨.
말이죠. 김준배 이사장 어머니. 1922년 재판소에 나타나는 소녀. 그 소녀의 나이가 12에서 13세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1938년에 김준배 이사장을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러 상해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17세에서 22세. 그렇다면 1927년에서 1932년인데요. 아시다시피 상해 임시정부는 1932년 5월 이후부터 1940년까지 약 8년 동안 뭐 항저우, 수저우, 전장,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구이칭, 치장 등으로 이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는 남서쪽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940년 충칭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예, 환원에서 말씀드리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1927년에서 1932년까지 약 5년간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17세의 나이 어린 소녀. 물론 유관순의 경우를 보면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17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세로 올리면 활동기간은 5년에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 예, 김구 주서, 예, 1926년 12월 14일부터 제7대 임시정부 국무령, 27년 3월부터 8월 18일까지 초대 임시정부 국민회의 주석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국무령이 되었다가 30년에는 이시영, 이동영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창당, 당 총재를 맡았습니다. 결국은 이듬해죠. 1931년 임시정부 산하 항일특공대인 항인애국단을 창설하게 되고 이봉창, 윤봉길 등을 암살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문서 연락을 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김준배 이사장의 주장.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 장일선 씨는 1931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에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야 나이가 맞습니다. 20세 초반의, 예, 초반에 문서 연락을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과연 일제히 귀순한 장성순의 딸을 받아들여서 문서 연락을 시켰을까요? 점조직으로 운영되던 그러한 임시정부에서 말입니다. 배신자의 딸을. 그런데 이 경우, 자, 문서 전달의 임무를 수행했어도 적발이 돼서 체포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형 기록이 남아 있어야 서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조직으로 비밀리에 문서 전달을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안 됐다면 그러한 기록은 존재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어쩌면은 밀정의 역할을 하였을 경우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밀정이 정말 난립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역으로 독립운동이 아니라 밀정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체포가 안 됐다면 그러한 기록은 존재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김준배 이사장이 당시 어떠한 기록을 찾으러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기록에 의거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했는지, 그렇다면 서훈신청서의 내용을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어떠한 내용을 기입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김준배 이사장이 당시 기록 혹은 생전 독립지사들의 인후보증서를 받았는지 또 아니면 귀국해서 받으려 하는지, 당시 임정에서 활동한 생전 독립지사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신지, 지금 연세가 100세 전후일 텐데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후에 저희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지금 추산한 내용은 약 17세에서 22세까지의 그 사이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일선 씨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밀정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장성순의 경우도 서훈을 받았는데 장일선 씨의 문서 연락 요구로 서훈 심사가 이루어지고 서훈을 받지 못한다 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립언론 홍주인 뉴스, 홍주인 뉴스 TV 판단은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려하는 이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기를 빌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